안동에는 호두 과자도 하이탈로 만들었습니다. 안동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를 사 먹는데 이렇게 호두가 하이탈로 광대춤을 추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이탈을 썼습니다. 당신이 하이탈을 썼다 지금. 자, 하이탈을 쓴 남자. 짠, 짠. 짠. 진짜 예쁘네요. 장미꽃이 완전히 지금 절정에 이르렀어요. 네, 바닷가에 여기가 위쪽이니까 이렇게 꽃이 예쁜가 봐요. 아래쪽은 다 졌는데 너무 예뻐요. 구경하시고 행복하세요. 속초 바닷가에 바다 정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완전히 너무 예쁘네요. 한옥송이 절로 나오네요. 아, 바늘꽃까지. 이거는 좀 꽃이 금자나도 아니고 금계국 종류인데 조금 색다르네요. 금계국은 아닌데 금계국을 닮은 꽃이 있고 수국천지네요. 정말 올만한 곳이네요.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와, 멋있습니다. 정말. 목수국이 아니고 미국 수국이 엄청 예쁘게 있네요. 우리 수국도 너무 눈부시게 피었는데
우와, 너무 예뻐서 한 송이씩 보여드려야겠는데, 어우, 너무 예뻐요. 이것은 여러분, 요거는 미국 수국입니다. 우리가 목수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미국 수국. 아, 수국이 너무 예뻐요. 아유, 정말. 아, 예뻐요. 고수국도 예쁘네요. 여기 막 예쁘다고 다른 분들이 막 불렀어요. 너무 그래? 예뻐요. 아, 여기 이렇게 예쁘게 핀 수국은 저도 잘 보지 못했거든요. 오,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이 꽃 구경하는 거 아마 조금 요금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아기 머리통보다 더 커요. 어른 머리통보다 더 커요. 아,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런데요. 축구공만 해요. 여기, 어우, 미국 수국이랑 부겐빌리아랑 엄청 예쁘네요. 여기는 장민 엉클이 밑에는 낯달맞이 꽃이 깔려있고, 위에는 미니 장미가 깔려있고, 아, 백합도 피려고. 이렇게 백합도 피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사람이죠. 예, 앞에 보이시는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사셨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오, 요 알리움도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알리움이 지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예쁜 카페는 저도 처음 와봤네요. 알리움이 지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알리움이 씨앗이 있고 꽃꽂이를 할 때는 많이 정말 예쁜데요. 그리고 지는 꽃도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개선문이 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우, 천사도 있고. 어우, 정말 예뻐요. 막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꽃길도 예쁘고. 어우, 바다가 진짜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바다에 이렇게 바캉스를 아직은 하지 않지만, 어우, 숲속에 카페가 정말 풍경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장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 싶으네요. 자, 장미가 아치형으로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쁩니다. 예, 갈 때도 예쁘고, 사철나무도, 금사철나무도 너무 예쁘고, 네, 여기도 꽃이 있고, 저기도 꽃이 있고, 아우, 여기는 또 보라색 꽃이, 여기도 멋있어요. 오, 여기도 정원이 예쁘게 해놓았네요. 이거는 사수데이터. 네. 사수스테아처럼 스타데이트. 아, 이름이 조금 까먹어버렸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사스타데이지. 사스타데이지도 멋있고, 여기는 꽃길을 이렇게, 어우, 멋있습니다. 속초 바닷가입니다. 네, 몇 년 동안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동기회가 되어서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함께 이제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전국 동기회에서 이렇게 속초 아주 멀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정원이라는 곳에 왔네요. 호텔보다도 정원이 더 관심이 많이 가네요. 자,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여기까지 하고 자르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백수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총신 7구 2024년 전국 동기회 회장님 대명식 목사님께서 바닷가에 와서 특송을 한 곡 하신다는데, 이분의 특기가 뭐 시도 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풍류도 잘하시고 이래서 여기서 약간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한 곡 하실란 같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시납시오.
알았어요. 오케이. 아 진짜. 엄포를 나이. 오 예쁘다. 왜 30초만 해야 돼? 어, 잠깐. 30초. 아, 그럼 노래를 못 갖고 하나? 찬성가. 아니, 그 소트 그거가 그 가능한데? 30초. 오, 멋있다. 미친년이랑. 20초밖에 안 된다. 아우 너무 멋지다. 진짜 세상에 어떡해. 아우 진짜 너무 예쁘다. 자기도 예뻐요. 아 진짜 15초.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짠. 오 가리비 4마리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이 웬 호사를 하고 있습니까? 참고 사니까 이렇게 맛있는 가리비 먹여주는 날도 있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게 빵인데. 그러네. 맛있는 회를 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 속초 바닷가 13층 호텔에서 보는 바다의 전경. 멀리 등대가 밤에는 깜깜하더니 아침이 되니 이렇게 속초시 호텔에서 보는 바다 전경이 깨끗하게 보이네요. 해변을 거쳐서 쭉 가면 등대가 보입니다. 드론으로 찍는 것처럼 위에서 찍으면 이런 풍경이 되겠네요. 희미한 섬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를 보면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센치해지고 마음이 비워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감성에 젖어서 모든 사심이 사라지고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판 찍고 잘 모르겠으니까. 네, 여기가 통일전망대 가기 전 평화의 종. 네, 7.9 동기 모임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전망대를 가기 전에 평화의 종 여기다가 우리가 찍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몇 수십 년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예, 은혜가 됩니다. 예. 교회 안에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게 오 여기가 교회입니다. 어머나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아우 살다가 보니 이런 교회를 다 와봤네요. 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 오,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잘못 찍으면 경찰서 간다고 했는데 쫙 찍어서 허락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예, 통일전망대 교회에서 보이는 맞은편 쪽에 금강산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예, 저게 지금 금강산입니까? 아니요. 네, 맞습니다. 금강산 이쪽에. 아, 예. 이쪽에서 이 금강산 꼬리입니다. 꼬리. 아, 예. 앞에 이 섬이 북한 경계선. 예. 북한 초소 보이죠. 옆에. 북한 초소가 이렇게 보이네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아우 정말 금강산이 보입니다. 여기가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네, 굉장하네요. 금강산인 줄기가 보인다고 하네요. 아 북한 초소가 보입니다. 네. 금강산이라고 저기 금강산이라고 하네요. 저기 금강산 대단하네요. 예. 여보 이걸로 나 한번 비춰줘. 통일이여 오라. 아멘.
통일 전망대를 구경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통일 전망대를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우리가 수십 명이 왔는데요. 이제 우리 무리가 이렇게 무리 지어서 가고 있어요. 짝짝이. 여기도 짝. 여기가 좀 짝짝. 여기는 짝이 여기 있고. 예. 어우, 바다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포토존도 있는데요. 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함께 오시진 못했지만,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흙이 좀, 흑색이 황토빛이 아니고, 무슨 거름을 준 것처럼 까만 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명식 목사님, 여기 흙이 왜 이렇게 까만가요? 네. 아, 예. 예, 제가 흙인 줄 알았는데, 예, 흙이 아니고, 아마 토양을, 배양토가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망초꽃도 하얗게 피어있고, 엉큼기꽃도 피어있고, 예. 저도 통일 전망대는 처음 왔습니다. 하진포에는 왔는데, 하진포,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그런 곳에는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이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조금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길에 굉장히 나무가 운치 있는 게 있네요. 멋있죠? 자, 요 나무를 기점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에 찍어드리겠습니다. 통일 전망대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예쁜 파랭이 꽃이 빨갛게 피어있네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통일 전망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올라가는 길.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한참. 아, 올라가 보니까 진짜 한번 가볼 만하네요. 이렇게. 금강산 흙에서 평화 통일. 네. 우리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가봤어. 아, 여기 뭐 모델이 한번 오신. 대한민국 마지막 커피숍. 네, 통일 전망대에 있는 커피숍이네요. 대한민국 마지막 커피숍입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죠. 눈물이 찡 나네요.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너무 재미있네. 식당에 맛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보이시죠? 아, 대한민국에 이런 글귀는 처음 봤습니다. 예상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원보증인 3명, 가족관계 증명서 4통, 세종학교 성적 증명서 1통, 여권 사진 6장, 보성경찰서 범죄 경력 조회서 1통, 주민등록 초본 2통. 아, 대단한 가게네요. 진짜로. 저희는 손님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밥한 그릇 먹기 힘들죠? 네, 그냥 은혜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전학생 연구소 뭐 강화역처럼 되어 있어요.